술만 받아서 5만 원 떼고 5만 원만 주고 거기서 또 술을 또 떼는 거예요. 네. 수수료도 정해지고 네. 그리고 기사도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네. 기사가 더 달라면 페널티 주고 그리고 수수료를 더 받으면 주선사가 페널티를 받는 이런 구조가 돼야지.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하는 김에 그러고 또 주선사 하면 또 사장님하고 또 거래도 또 해야지. 엄마 같은 거 하나 더 살까 하거든 내년에. 우리 뭐 사장님한테 와야지 뭐 누가 태워서. 제가 경기도 시흥시청 가서 다 접수를 하면은 양도 넘어오는 서류하고 선생님들 서류가 다 취합해서 정상적으로 다 들어왔다.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접수 중이라고 줍니다.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잠금 주시면 되고요. 접수하고 거진 평일 기준 7일 전후로 허가가 떨어지면 사모님한테 연락이 갈 거예요. 찾는 것만 사모님만 찾아주시면 됩니다. 찾은 허가증 가지고 이제 세무서 가면 가시면 돼요. 요즘에 그 저기 또 나와요 실사? 반반입니다. 몰라요. 나올지 안 나올지. 아, 일단 나왔으면 좋겠어.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만 임의로 만들어 놨는데 실수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꾸며놨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복불복이라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주선님 쪽에 뭐 통합을 한다느니 뭐 한다느니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. 카카오가 네.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.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? 나 이게 좀 불안해. 그래서 좀 솔직한 얘기 처음에는 아마 기사들이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카카오 쪽이 좋을 더 낫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. 항공사 기사들도. 근데 왜냐면 옛날부터 제가 택시가 됐던 뭐 대리우이가 됐던 초반에는 다 기사님들 위주로 해놓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? 다 뒤통수를 딱 치죠.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. 주선 이 화물 물류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될지 안 될지. 왜냐면 얘네들도 쉽게 하지는 못할 건데 이게 워낙 복잡하거든. 택시는 단순한데 네.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단가가 셀 거예요. 카카오와 그거는 그러니까 아마 네. 화물 기사들이 글로 가겠지. 네. 근데 아니죠. 일을 맡기는 사람 중에서는 진짜 안 주죠. 왜냐면 화물 잘 쓰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화물비만 엄청나게 많이 나갈 텐데 네.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걔네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줄 거란 얘기지. 편하게 있어요. 편한 거는 업체들이 주선 내 뭐 연락하고 취할 때 불편한 게 없어요. 네. 딱히. 근데 택시는 좀 다른 얘기였죠. 이게 택시가 카카오가 빠르게 성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택시 기사님들이 골라서 손님들 잡고 이런 것 때문에 신뢰가 이제 바닥이 된 상태에서 카카오가 들어오니까 카카오는 잡으면 바로 오잖아요. 알 수도 있고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나도 주선 하려면 이제 이게 투명해야 돼. 가격도 딱 기사하고 주선하고 하주하고 딱 알아야 돼. 서로가 수수료도 얼마인지 알고.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. 예.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거잖아요. 10만 원 주면 10만 원 기사한테 수수료 빼고 다 줘야 되는 겁니다. 그럼. 네. 근데 왜 자꾸 말들이 많냐면은 10만 원 받아서 5만 원 떼고 5만 원만 주고 거기서 또 수수료 떼는 거예요. 네. 수수료도 정해지고 네. 그리고 기사도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네. 근데 기사가 더 달라면 페널티 주고 그리고 수수료를 더 받으면 주선사가 페널티를 받는 이런 구조가 돼야지. 접수하고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네. 빠르면 다음 주 정도 아니면 조금 늦을 수도 있거든요. 그것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. 넘버 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가 넘버 뭐 할 때도 처음부터 돈을 다 받지 않아요. 이렇게 계약금만 받고 진행하는 확인시켜드리고 받거든요.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. 네, 맞아. 처음부터 돈 다 달라고 하는 업체들은 없어요. 주선이 없는데 그 돈 받아서 그때 가서 사는 거야? 사러 다니는 거예요. 자금적 여력이 안 되죠. 일반 회사는 개인들이 어떻게 됩니까? 맞아. 저 두 개면 1억이 넘고, 그죠? 맞아. 안 됩니다. 예, 네,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. 일단 돈을 다 줬잖아요. 돈을 다 준 상태에서 시세가 변동이 되잖아요. 내려간다고 돈 환불해 주지 않고요. 올라가면 다시 더 요청하지. 아, 지금 보니까 하려고 하니까 아, 시세 때 한 100만 원 더 주셔야 된다. 그러면 안 줄래? 안 줄 수가 없어요. 돈을 다 맡겨놨는데 있잖아요. 총대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돈 받은 사람이에요.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이 받으면 돼요. 공무원이 그 서류 받으면 끝난 거죠.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겁니다. 저희 쪽에. 특별하게 우리한테 뭐
뭐 조언이나 초보 좀 해줄 거 있나요? 이게? 아, 뭐 많이 이제 경험을 하시잖아요. 네. 사고 가는 거. 지금 뭐 저희 영상도 지금 나갈 텐데요. 화물차 기사님들이 다행인 건 뭐냐면 주선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생님이 직접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. 화물차 기사님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더 잘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아까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실 때도 투명 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셨고 사실 그런 것만 유지가 되고 소문이 나면요 이 화물차 기사들도 여기 업체를 하나라도 더 하고 싶어 할 겁니다. 그건 아마 같은 입장이시니까 아실 거예요. 지네는 10만 원 받아놓고 왜 운전해서 5만 원만 주냐. 근데 그게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최근에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만 원으로 가정을 할게요. 업체에서 10만 원을 줬어요. 주선한테. 네. 근데 주선은 기사한테 5만 원을 줬어요. 그래서 일단 기사는 5만 원 잡고 이 업체를 들어갔어요. 근데 그 주선 업체에서는 돈을 많이 줬으니 물건을 직접 실어라. 실은 비용까지 준 거예요. 그 맞아요. 네. 근데 화물차 기사가 딱지가 나서 그냥 그 자랑집니까? 그냥 안 빼고 이제 싸군 거예요. 내가 이 돈 받고서는 이거 치면 내가 어떻게 올리냐. 그럼 장난치를 못 하지. 아, 당신 실은비가 내가 다 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. 주선사는 이 업체 끊어지겠죠. 그렇지,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으실 것 같아요. 주선 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 주의적 신고하는 기간이 있어요. 나중에 허가증 받으시면 주기적 신고하는 기간이 써져 있거든요. 내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시흥시청에다 알려줘야 돼요. 알려주는 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, 서로. 아,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제 주선 많이 하시면 뭐 카카오 대기업 들어와도 뭐 아니요, 난 기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나 일을 해보는 입장도 그렇고 아니, 다 기사 핏 빨아먹는 일을 아, 그건 아니야. 어느 정도지 그것도. 근데 주선사가 그것도 욕도 먹는 것도 주선사가 후지기할 때 욕도 먹는 거야. 내가 봤을 땐 그래. 맞습니다. 야 장난하냐 기사가 그럴 때는 걔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그럼요. 10중 한 한둘 정도는 막 막무가내인 사람이 있지만 7명 이상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맞습니다. 손해볼 땐 손해보고 줄 땐 주고 해야 되는 거야. 그 사장님 덕분에 또 이거 잘 받고 네. 나 긍정적인 게 돈 뭐 수수료 그런 걸 떠나서 믿음이 가고 안정적이니까 여기 오는 거지 그거 아니면 여기 못 들어오겠냐고. 안정적으로 항상 믿음을 주시니까 오는 거지. 하여튼 뭐 좋은 일 같이 이렇게 좀 제가 뭐 사람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. 많이 보내드리면 잘 좀 해주셔. 네. 똑같이 저희도 필요할 때 여기다 전화드리면 되겠다 그죠? 그렇지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뭐 잘 해가지고 사장님. 네. 좀 빨리 좀 신경 좀 써주셔. 예. 예, 고맙습니다.